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 올해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7,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하지만 음식점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시 금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영춘 씨. 급격히 오른 인건비 부담으로 알바 고용은 먼 꿈속의 일이 됐습니다. 그전에는 썼죠, 알바를. 당연하죠. 그렇습니다. 똑같은 요건에서 인건비가 한 45만 원 정도 더 초과 지출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. 변경된 최저임금 적용 사흘째. 현장에선 최저임금 변경 취지에 맞춰 인건비를 올리기보단 업주 스스로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종업원 고용 비율이 타 업종보다 현저히 높은 식당가도 사정은 마찬가지. 바뀐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임금을 받는 직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사장님과 정확한 협의를 나누지 않으면 아르바이트생들도 선뜻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고 막상 올라갈 듯 하지만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고용주들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이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며 하소연합니다. 파트타임으로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알바생들은 자꾸 바뀌잖아요. 그게 안 맞아요. 거기 보면 고깃집들은 이제 월급제들을 많이 쓰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지금 부담이 커요, 지금. 14.6%라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. 안착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